안녕하세요, 박주영입니다. 라이드 2인데요. 사운드를 좀더 과감하게 내기 위해서 헤드폰으로 지금 옵션을 바꿨고요. 바이크를 저기 할리 데이비슨 소리가 나서 좋긴 한데 약간 느리거든요. 그냥 소리를 위해서 저걸 선택할까? 느린 걸 선택할까? 알차들이 좀 빠른데. 그냥 플레이하죠. 로딩. 야오. 다 무슨 투어용 바이크네. 야, 소리 죽인다. 아이고. 아이고, 형님. 아이고, 형님들. 같이 가요. 같이 양만장 갑시다. 좋아. 이 바이크가 지금 사운드만큼 파워를 보여주는데요. 5단이야, 5단. 지금 현재 5단. 수동 기어입니다, 지금. 원래 게임은 원래 오토로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수동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수동이어야지 좀할 맛나. 이 RPM이 쫙 올라갔을 때그 사운드가 딱 들리는 그 느낌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RPM 장난 아니다. 역시 이런 뭔가 좀 이렇게 해외 바이크들, 해외에서 출시한 이 프로 바이크 보시면 RPM이 막 8000까지 그냥 막 올라가죠. 오, 야, 9000. 안 돼. 어이구, 죽을 뻔.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R차가 아닌데도 이제 이런 이제 저가형 한 800cc 이런 게못 따라와. 이상해. 네, 이게 지금 난이도가 지금 하이 퍼포먼스로 되어 있는데, 지금 애들 못 따라오네요. 내가 그만큼 잘하는 거지. 아, 야, 이미 난 절로 날라갔다고. 이 실제에서. 야, 계기판 봐. 야, 아이고, 나 죽었어, 죽었어. 나 아파서 죽었어. 야, 저 RPM에서 나오는 이 토크 소리, 아, 예술이다, 예술이야. 그니까, 봐봐. 와우. 이건 고FM보다 이제 할리 데이비슨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, 약간은 이제 저 RPM에서, 예. 아이고, 형님. 일단 저 RPM 사운드가 굉장히 무취하게 들려요. 그니까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, 단단한 것도 맞지만, 묵직한 면이 있어요. 이게 보시면 이제 이 듀얼 챔버 기술이 실질적으로는 퍼포먼스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한 번씩 탕 타닥 딱 이렇게 우탁 우탁 탁 이렇게 벽에 부딪혔을 때탁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탁탁 이런 좀 뭔가 이제 잔향감을 많이 선사하네요. 이게 아이고 자빠질 뻔. 지금 봐봐 토크. 오. 이게 다른 분들은 이 소리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, 와, 이거, 알파 녀석은 이 토크가, 이제, 저 RPM 토크에서, 와, 이저 RPM 토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야, 너무 빠르면, 얼마나 빠르면 이 앞바퀴가 그냥 들려버리냐. 이런 거 실제로 출발할 때 그냥 앞바퀴 들려가지고 오토바이만 날아갈 거 아니야, 이거. 이렇게 된다는 거지, 이렇게.